나에겐 더 이상 예비부대가 없다. 지금까지는 정면에 소련군을 겨우 밀어내고 올라왔지만 좌우에 포진한 소련군 후속부대가 투입될 경우 이들까지 막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최고 전략가이자 기동전의 대가라고 불렸던 만슈타인. 이미 채널에서는 만슈타인에 대해 4부작으로 다뤘었고 번외편으로 제4차 하르코프 전투와 만슈타인도 다룬 바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최악의 패배라면 역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만슈타인은 뜻밖에도 관련이 매우 많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되었음에도 희망을 품고 구출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가 결국은 버림당한 34만여 명의 불쌍한 병사들. 과연 이 사태에 대해 만슈타인의 책임은 없었던 것인지. 2차 대전 주요 이슈 스탈린그라드에서 포위된 제6군. 과연 만슈타인은 책임이 없었을까? 이것이 이번 컨텐츠의 주제입니다. 1942년 6월 코카서스 유전지대의 석유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블라우 작전을 실행했던 히틀러. 전격전의 진수를 선부이며 소련 남부의 푸른 초원을 내달렸던 독일 남부 집단군의 진격은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그라드에 꽂힌 히틀러는 A와 B 집단군으로 군을 나눴고 B 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로, A 집단군은 원래 목표대로 코카서스 유전지대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떡 두 개를 다 먹겠다는 심산으로 몰래 이 작전 목표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결국 B집단군 예하 독일 제6군은 스탈린그라드를 거의 다 점령하는 데 성공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스탈린그라드 안에 갇힌 채 포위 섬멸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관련해서는 만슈타인 2부와 스탈린그라드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컨텐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4만여 명이라는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포위 섬멸당한 이 사태에 만슈타인은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독일 육군이 소련군에게 포위된 그 직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끝에 내리게 된 최종 결론은 만슈타인은 진정 전략적이고 영리한 인물이었으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그는 인간적인 면보다는 지극히 계산적인 마치 기계와도 같은 냉정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11월 22일 소련군은 천왕성 작전을 성공시키며 독일 육군 약 34만여 명을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소련군 지휘부에게 천왕성 작전은 이제 겨우 첫 번째 단계였을 뿐 두 번째 단계는 천왕성 작전보다 더 야심찬 토성 작전. 토성작전은 남서부 전선 및 보로네즈 전선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가해 로스토프까지 쭉 남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순간에도 코카서스 유전지대로 진격하고 있었던 독일 A집단군 전체가 아예 포위 섬멸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B집단군의 핵심인 제6군에 이어 A집단군까지 포위당한다면 독일 남부집단군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며 이대로 전쟁이 독일 패배로 끝날 판이었습니다. 1942년 11월 21일 급해진 히틀러는 기존 A, B 집단군과 별개로 돈 집단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의 세바스토폴 공성전 승리의 영웅이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었던 기동전의 대가 만슈타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만슈타인 원수,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제6군을 구출하시오. 돈 집단군 사령관이 된 만슈타인. 그가 임지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추가 병력 요청이었습니다. 1942년 11월 29일에서 30일 사이 히틀러와 만슈타인의 전화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총통각하, A 집단군 전체를 제 소속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스탈린그라드의 제6군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A집단군으로 코카서스에서 어떤 작전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바쿠 유전의 점령이다. 우리가 바쿠의 유전을
얻지 못한다면 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내가 석유를 구할 수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작전을 잘 짠다 해도 어떻게 싸울 수 있겠나? 총통, 바쿠의 석유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스탈린그라드의 제6군 구출입니다. 바쿠의 석유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유능한 전략가는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곤 합니다. 연합군의 최고 전략가라는 영국 육군 참모총장 앨런 브룩도 그랬고 말슈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집단군 전체를 제 휘하로 배속시켜주시고 저에게 완벽한 자유재량권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소련군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련군은 우리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처럼 단순히 돌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중입니다. 말슈타인 원수, 다시 말하겠다. 우리는 다가오는 봄까지 코카서스로 진격해야 한다. 이집트의 롬메리 군대와 동부전선의 병력이 팔레스타인에서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뒤에 나오겠지만 만슈타인은 이미 이때부터 더 많은 병력 없이는 스탈린그라드의 육군을 구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히틀러와 만슈타인의 관계는 무척 좋은 편이었습니다. 1942년 12월까지만 해도 만슈타인과 히틀러는 갈등을 빚기 전이었던 겁니다. 급조된 부대인 돈 집단군. 이들은 집단군으로 부르기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실제 전투 가능한 부대는 저 멀리 프랑스에서 긴급 이동한 제6 전차사단, 중부 집단군에서 전개한 제17 전차사단, 인근 A 집단군에서 배속을 변경한 제23 전차사단 등 단 3개 사단이 전부였던 겁니다. 만슈타인은 이 병력을 갖고 4개 기갑군으로 편제된 소련의 남서 전선군을 뚫고 200km를 내달려야 했고 그 후엔 다시 7개 군에 겹겹이 포위된 제6군이 갇힌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1942년 12월 11일 병력이 다 모이자 만슈타인은 돈강 동안에서 제6군 구출을 위한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전 시작 전 만슈타인은 참모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히틀러가 현실을 직시할지도 모르니 그에 따른 작전을 준비하라. 이 작전이 뭐였는지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만슈타인 원수, 시간이 없어, 빨리 진격하시오! 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포위된 육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만슈타인의 돈 집단군에 처음으로 티거 전차가 투입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신형 티거 전차가 어떤 활약을 할지 보고 싶어 안달이 났던 거였습니다. 작전명 겨울폭풍작전. 선봉은 헤르만 호트가 지휘하는 제6기갑사단. 호트는 프랑스에서 날라온 제6기갑사단이 반가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력을 재정비한 이 부대는 장포신 판저 마크4 F2형 160대와 40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가장 믿을만했습니다. 공격개시 이틀 만에 호트가 이끄는 제6기갑사단을 베르크네 쿱스키에 이르렀고 17기갑사단도 티그를 끌고 합류했습니다. 또한 리트호펜의 적극적인 공중지원까지 어우러지며 호트의 기갑부대는 미시코바까지 돌파에 성공합니다. 소련 제2친위군이 호트의 기갑부대에 밀려 뒤로 물러나자 배후에 있던 강력한 기갑부대로 구성된 제5 충격군이 호트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제2친위군을 대신하여 전선에 투입된 제5 충격군도 호트의 선봉부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호트의 기갑부대는 두 개의 기갑군을 돌파하며 스탈린그라드 근처까지 진격하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호트의 기갑부대가 뚫고 나간 우익은 루마니아 제4군이 계속해서 잘 막아내고 있었기에 호트의 기갑부대는 후방에서 포위될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1942년 12월 20일 헤르만 호트의 기갑부대 선봉 제6전차사단은 스탈린그라드 남부 외곽 50km까지 접근하였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만슈타인이 이끄는 돈 집단군은 150km를 전진하여 스탈린그라드 외곽까지 뚫고 온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진격하면 만슈타인은 또 한 번의 마법을 이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만슈타인이 구하러 온다는 소문을 들은 독일 육군 장병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는 귀에 손을 대고 멀리서
은은히 들려오는 대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지원군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포위된 육군 병사들에겐 울려 퍼지는 포성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은 말슈타인이 온다를 마치 지도문처럼 외우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총통은 절대로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도 병사들의 희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히틀러 본인은 제6군의 후퇴를 허락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볼프 산체에서 벌어진 회의에서 히틀러는 육군 참모총장 자이칠러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퇴각은 허락할 수 없다. 지금 후퇴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한 부대가 후퇴하면 그 패배의 물결 속에 규율과 질서가 급속히 와야 된단 말이다. 한편 소련의 주코프와 바실리 예프스키는 만슈타인이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잘 진격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슈타인이 파울루스를 구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이 시도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다른 곳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다. 주코프와 바실리 예프스키는 토송작전을 연기하고 소토송작전을 입안했습니다. 소련군의 소토송 작전은 돈 집단군 후방에 이탈리아 제8군을 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국은 돈 집단군 후미와 왼쪽 측면을 봉쇄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만슈타인은 소련군이 이렇게 나올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만슈타인은 돈 집단군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예비 부대가 없다. 지금까지는 정면의 소련군을 겨우 밀어내고 올라왔지만 좌우에 포진한 소련군 후속 부대가 투입될 경우 이들까지 막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로 이때 만슈타인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앞서 말했던 히틀러가 현실을 직시할지 모를 때를 대비해 만들어두라고 했던 천둥소리 작전이었습니다. 바로 육군이 포위를 뚫고 나와 만슈타인의 돈 집단군과 링크하는 작전. 1942년 12월 19일 만슈타인은 비행기편으로 자신의 정보장교인 아이스만 소령을 들여보냈습니다. 그의 임무는 팔루스에게 천둥소리 작전 개요를 브리핑하는 것. 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도 많고 해석도 많아 정확한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슈타인은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는 부담감을 떠맞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돈 집단군의 왼쪽 측면에 대한 위협, 그리고 로스토프로 소련군의 돌파 작전이 감행될 가능성. 이렇게 된다면 만슈타인의 돈 집단군뿐 아니라 A 집단군도 위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잘 진격해왔던 헤르만 호트의 기갑사단도 소련군의 격렬한 반격에 부딪혀 진격이 저지당한 상황. 마침내 1942년 12월 23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이날 무조건 퇴각하라는 만슈타인의 명령이 헤르만 호트에게 하달됩니다. 그리고 이날 밤 파울루스와 만슈타인은 인쇄 전신기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지막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원수각하, 총통이여 퇴각을 허락했습니까? 아직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네. 우리가 진격이 어려우니 자네가 올 수 있겠나? 왠지 만슈타인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과연 육군이 이때 돌파를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이때 독일 육군은 너무나도 굶주리고 지쳐서 돌파는커녕 그냥 걸어가기도 어려웠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전차도 70대가 채 안 되었으며 그나마 연료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설사 만슈타인이 적극적으로 돌파하라고 종용했다 해도 이런 상태에서 돌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머리 좁기로 소문난 만슈타인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때문에 12월 19일에 만슈타인이 자신의 정보장교인 아이스만 소령을 보내 파울루스에게 천둥소리 작전에 대해 브리핑한 것은 만슈타인의 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슈타인에게는 다른 군사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더 남쪽에 있었던 A집단군. 만슈타인은 그들이라도 살려서 후퇴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최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슈타인은 어차피 구하지도 못할 육군을 소련군을 붙잡아두기 위한 미끼로 써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는 바울루스와 제6군의 병사들은 만슈타인이 온다는 희망을 품은 채 끝까지 버텼고 결국 육군은 만슈타인의 계획대로 소련의 7개 군을 묶어두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승리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겨울 폭풍 작전에 나섰던 만슈타인.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쇼를 했던 만슈타인. 동시에 히틀러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차기 육군 참모총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깨고 싶진 않았던 만슈타인. 그리고 그 와중에 A집단군이라도 살리기 위해 포위된 제6군을 최대한 이용하는 냉정함까지. 이 모든 것이 만슈타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겨울 폭풍 작전. 이것은 너무나도 영리했지만 인간미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냉혹했던 만슈타인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